안녕하세요. 한일건강연구소의 이성용 원장입니다. 혈액순환장애는 아주 흔한 문제지만 이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증상일 때부터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먼저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혈액순환을 확실하게 좋아지게 하는 건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안될때 몸에 나타나는 신호 첫 번째, 피부 자국 및 부종. 발이나 종아리에 붉은 빛이나 보랏빛의 자국이 생기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피부색이 변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발가락이 멍든 것처럼 보이거나 푸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증상은 주로 발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에서 조금 더 심해지면 몸의 특정 부위에 염증을 유발하며 손이나 발이 붓게 되는 부종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피부 자국이 생기거나 부종이 생기면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건강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탈모 및 손톱 약화.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혈액으로부터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머리가 건조해지고 탈모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몸에 영양 불균형이 오면 손톱이 쉽게 부러지거나 자라지 않는 등의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탈모 및 손톱 약화 증상이 나타나면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건강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단, 탈모와 손톱 약화 증상은 안 좋은 식습관 또는 스트레스 증상 때문일 수도 있으니 평소 먹는 음식들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게 먹어도 기운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처 치유 지연 및 감기 증세. 혈액순환이 안 되면 백혈구가 적절한 속도로 반응하지 못하므로 몸이 병균을 발견하고 없애는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또한 상처가 나도 백혈구가 부족하므로 상처 치유를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결국 면역력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 바이러스, 박테리아, 질환 종류의 감기가 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와 달리 상처가 났는데 오래 걸린다거나 감기에 쉽게 걸리게 되면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건강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식욕 부진 및 저혈당 증상.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혈액순환이 되는 사람의 위장은 뇌에 배고픔의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화기관의 연동 운동이 줄어들어 배고픔의 신호를 뇌에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욕 부진이 나타나며 이 증상에서 심해질 경우 머리가 멍해지고 심한 불안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식욕 부진이나 머리가 멍한 증상, 심한 불안 증상이 나타날 경우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건강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불안 초조 증상은 동양의학적으로 상하 심포삼초 기운이 나빠져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상하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건강법도 함께 실천해 주세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 스트레스를 주관하는 상하 심포삼초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정맥류. 오랫동안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증상이 지속되면 피부 표면 아래에 정맥이 부풀어 오르면서 뒤틀리게 됩니다. 정맥류는 발이나 발목 근처에서 나타나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그 다음날 쓰라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으로 거미정맥도 혈액순환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정맥이 피부 표면에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혈관 막힘 현상이 이미 꽤 진행된 상태이므로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건강법 실천은 물론이고 생활 속에서 혈액순환을 나빠지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는지 체크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습관. 1. 구두보다 운동화와 친해지기. 굽이 있는 딱딱한 신발을 오래 신으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자주 신어야 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혈액순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은 온몸의 장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에 모여있는 수많은 혈을 자극해주면 각 기관의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몸 전체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를 오래 신게 되면 발바닥 전체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며 발도 자주 붓게 됩니다. 되도록 편한 운동화를 신어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잘 닿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팁! 몸 전체 혈액순환을 확실하게 좋아지게 하는 운동법.
발잡한 밝기. 앞서 설명했듯이 발은 온몸의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자주 자극해주면 심장의 펌프작용을 촉진시키고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실하게 순환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발잡한 밝기를 하면 걸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몸 전체 혈액순환이 되도록 만들어주어 혈관에 쌓인 독소 제거는 물론이고 혈관이 상하는 것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자판을 사용했을 때 발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노폐물 독소가 많이 쌓인 상태니 발자판을 더 많이 밟아주세요.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더 다양한 운동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세요. 2. 인스턴트 식품에서 건강식으로 바꾸기.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는 끊고 조금만 먹더라도 기운과 영양이 풍부한 곡식 유지의 채식으로 식사 메뉴를 바꿔야 합니다. 패스트푸드에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피를 진득진득하게 만들어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었다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곡식 유지의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는 것을 권합니다. 3. 따뜻한 물로 목욕.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이 오염됐을 때에는 어혈, 혈액이 뭉친 상태로 돌아다니게 되는데 몸이 유 없이 묵직하고 쑤십니다. 이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따뜻한 물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따뜻한 물로 목욕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혈액순환 개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혈액순환 장애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 최근의 연구 결과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암세포를 변화시킨 온열요법이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본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면 단순히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 몸 전체 기혈막힘을 뚫어줘야 합니다. 기혈막힘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인체의 기운이 결집되어 있고 기의 흐름이 시작되는 배의 기혈막힘을 뚫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배의 기혈막힘을 뚫어주면 확실하게 몸속 전체 온기가 전달되며 체온이 금방 올라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배지압 온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제대로 알아두고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방법을 실천하면 확실하게 건강해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